예, 안녕하세요. 직수리 달인이고요. 어제 리지드 컴팩 14공을 구입하자마자 서울에서 개시를 하고 똥통에서 어제 오는 내내 왜 똥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걸 세척을 안 해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내내 어디서 자꾸 똥냄새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에 똥이 다 묻어 있었어. 아, 냄새 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어제 밤에 막다 세척하고. 그럼 뭐해? 지금 또 똥통에 들어갑니다, 또. 정화조막캠인데. 지금 여기 넘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밑에 뭐 알아봐. 여기가 막혀서 넘치는데. 이분이 뭐, 이게. 여기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화했던 그대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지금 정화 좀꽉차 있어요? 정화조가 이게 1차예요? 아니면 저게 1차예요? 어제 와서 말씀하시기를 저기서 건더기가 걸러지고 여기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저게 저쪽이 1차인 거죠? 네. 예, 2차, 2차, 3차 아, 이렇게 그렇게 돼 나가는 있구나. 반대로. 시간로 저쪽 안 나갔다는 얘긴데? 일로 나갔나? 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안쪽에 하수 저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하시던데 어제부터. 아, 이거요? 아, 야, 이건 우수가 아닌 거고요. 어디로 나가나? 밖에 수도가 열려 있었을 건데. 관이 요거 하나밖에 없네. 저 빼면 다시 일로 찰 건데. 이게 여기가 건더기가 많아요? 딱 열었을 때? 저기가? 어젯밤에는 이 위에 건더기가 많이 보였는데도 안 보이지 지금은? 아니 저거. 저쪽 말이야. 거기 1차 안 열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 오토바이 조금 뒤로 뺄수 있네? 이게 3차야, 이게 마지막. 예. 뚫어야 돼. 냄새 나게 들어가세요. 여기 그냥 저 혼자 있을게요, 그냥.
오씨.
아니, 이제 나가는 게 시갈로예요. 앞에까지 이제 막혔었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깨끗하게 뚫렸어요. 이제 이게 시가 아니 아직까지 시갈로가 아니에요. 네. 시갈로 나가는 배관. 네, 우리말로 우리말로. 네. 앞에까지 이제 막혔었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깨끗하게 뚫렸어요. 이제 시갈로라고요? 이게 시가 아니 아직까지 시갈로가 아니에요. 네. 시갈로 나가는 배관. 네, 우리말로 우리말로. 네. 별로 나갈 거야. 네. 시간도 몇 년이? 9배도 안 줘. 상당히 길죠? 네. 한번 해봤고. 거기서 거기 아니 여기 이제 덜렁거리죠. 네네네. 네, 이제 여기 밑에가 시갈로입니다 이제. 아~ 이게 시베놀이에요. 시베놀 큰 거 대형관. 예. 네, 아마 한 16, 6m지죠. 매놀 매놀. 예. 네, 네. 여기 밑에 매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 부분은 이제 영업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1층 사장님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예, 예. 1년 안에 이렇게 쌓인 기름은 아니에요. 그동안 조금씩 꾸역꾸역 나갔던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기름 안 쌓여요. 그러니까 영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사장님, 건물주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뭐, 확인을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세척을 했었어야 돼요. 관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안 한 부분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네. 쭉 가요. 여기 정리 좀 할게요. 네, 네.